K-POP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현장. 바로 어제 있었던 한류 드림 콘서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함께했는데요. 그 뜨거웠던 열기 속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소녀시대, 동방신기, 2PM 등 한류의 주역들이 꿈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린 한류 드림 페스티벌 행사의 마지막 날. K-POP 열풍의 주인공들이 함께한 한류 드림 콘서트가 그 화려한 대미를 장식한 것인데요. 지난 8월 일본에 진출한 걸그룹 시크릿은 레드카펫 위에서 하이 실종 패션을 선보이며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네, 아, 오늘 방금 전에도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을 일전에 보고 왔기 때문에 K-POP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도 저희 시크릿도 그 K-POP 열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의 뒤를 이어 블랙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이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이제는 오른쪽. 보시면요, 원래 저희가 원래 9명인데 오늘 한 명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게요. 광희군이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열심히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가를 못했는데 광희가 있으면 약간 좀 이렇게 광희가 나오는 파트에는 약간 좀 이렇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남자다운 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최근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끝마친 차세대 한류 스타 엠블랙이 팬들의 환호 속에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엠블랙은 브라질로 날아가 뜨거운 한류 바람을 직접 느끼고 오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남미에 발을 이렇게 디딜 수 있는 K-POP 처음 가수였는데요. 진짜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처음의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공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응원해 주셨는데 너무 즐겁게 스케줄하고 왔습니다. 와, 요즘에 K-POP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열풍인데 오늘 또 이 자리가 그 열풍의 또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블랙의 뒤를 이어 굿바이 베이비로 올 상반기 큰 인기를 끌었던 미스에이가 멋진 의상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네, 이렇게 뜻깊은 드림 콘서트에 또 한 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미스에이가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할 때만큼은 중국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국어 발음이 완벽한 페이. 하지만 이 자리에선 한국어 질문에 조금 당황한 눈치였는데요. 금색이요? 블랙 골드예요. 블랙 골드. 약간 시크한 느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 미스에이는요. 한 명 한 명의 이제 개성을 살려서 블랙과 골드를 이제 조합해서 약간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그런 룩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스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같이 그리죠.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K-POP 열풍의 선두주자 2PM 역시 각자의 개성에 꼭 맞는 의상으로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 공주 한류 콘서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모든 가수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 무대를 더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류 콘서트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가시고요. 네, 저희 또 이제 여러분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류 콘서트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한류 드림 페스티벌 파이팅 해주시고요. 최근 일본 드라마의 OST에 참여하며 일본 공략에 나선 걸그룹 포미닛은 다섯 멤버 모두 검은색 의상을 입은 채 늘씬한 각선미를 뽐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왼쪽. 자, 그리고 여러 가수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뜻깊은 공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경주에서 하는 공연이라서 저희가 더 기억에 남는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팬분 포미닛에 이어 멋진 여섯 남자 비스트가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레드 카펫을 밟았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큰 의미의 공연에 저희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너무나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한 무대에 선다는 것 또한 영광입니다. 오늘 후회되지 않도록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많이
2011년 가요계 대세로 떠오른 주인공 아이유는 성숙한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원피스 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가을이라서 네. 가을 여자처럼 좀 성숙하게 오늘 꾸며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글로벌적인 공연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초대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선배님들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네. 더욱더 긴장하고 왔는데 오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보핍보핍으로 일본 무대에 진출한 걸그룹 티아라는 멤버 모두 남성 수트 스타일의 의상을 입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 오늘 드림 콘서트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오늘 무대 색다른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류의 아이콘 동방신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누구보다 뜨거운 환호 속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많은 후배님들과 또 많은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 무대에 서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 오늘 동방신기도 여기 모습 관객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 대륙 등 어디서나 사랑받는 글로벌한 아홉 소녀, 소녀시대가 등장했는데요.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 향해서 먼저 포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을 위해서 네, 올해도 드림 콘서트 이렇게 저희 소녀시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K-POP 열풍이 한창인데 저희 소녀시대가 K-POP의 좀 더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네, 감사합니다. 한류 스타들이 모두 함께한 한류 드림 콘서트. 제국의 아이들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이어서 샤이니의 민호, 배우 박신혜, 2PM의 옥태견이 진행자로 무대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What's up, everybody? This is 2PM Stack. Welc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신혜 또 모시마. 아, 따자오, 원짜 민호. 안녕하세요. 네, 한류드림 콘서트답게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간단하게 인사드렸는데요. 네. 우리 한국 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어서 연분홍빛 의상으로 주목받은 시크릿. 도발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미세이. 이어서 링딩동을 열창한 차이니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이렇게 추운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K-POP의 열기로 그리고 저희 샤이니의 무대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핫팬츠를 입고 매력을 발산한 소녀시대. 내년에도 드림 콘서트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저한테 춥지 않아요. 네. 네. 또 그리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네. 여러분들 와주실 거죠? 네! 에이. 작다! 작다! 네. 와주실 거죠?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POP 스타들이 총출동한 한류드림 콘서트. 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멋진 현장이었습니다. 우와.